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드디어 아이패드랑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위한 가방 추천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딱 대학생에서 직장인을 걸친 사회 초년생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보니까 아이패드를 가지고 다니던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던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꾸미고 다닐 때에는 미니백을 더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학교나 직장에 들고 다니기 좋을 만한 가방을 제가 추려왔습니다. 일단 가방 소개에 앞서서 제가 넣으면서 보여드릴 저희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고요. 노트북은 맥북 프로 레티나 13인치입니다. 그 점 참고해주세요. 많고 많은 가방들 중에 9가지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질바이질 스튜어트의 가방입니다. 일반적인 숄더백 디자인의 캔버스 소재로 된 가방인데요. 이 배색 컬러에 따라서 레드, 네이비, 브라운 컬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레드가 딱 제 컬러 같죠? 일단 수납적인 면에서는 아이패드 11인치랑 노트북 13인치가 둘 다 수납이 가능해요. 대학생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무난한 디자인의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 숄더백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캔버스 소재다 보니까 이렇게 커피나 주스 같은 그런 이염에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 캔버스 소재가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안쪽에 후크끼리 연결하고 이 버튼을 닫으면 이렇게 복조리백 형태로도 귀엽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은 제가 이거를 한 2-3번 정도 세척을 했기 때문에 약간 쉐입이 살짝 망가지기는 했는데 인스타에서 처음을 보여드렸을 때는 반응도 엄청 핫했거든요. 스트랩은 이렇게 한쪽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살짝 뻑뻑하기는 하지만 아래쪽에도 위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어서 숄더백 그리고 크로스백 두 가지 형태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외부 포켓은 이렇게 앞에 똑딱이로 연결되어 있는 큰 포켓 하나랑 뒤쪽에 오픈 형태로 되어 있는 포켓 두 개 그리고 넉넉한 내부 포켓 하나가 있어서 포켓 자체적으로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1박 2일 여행 갔을 때도 이 가방을 챙겨갔었는데 안에다가 세면도구랑 뭐 이런 거 다 넣어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백은 첼스앤키스 드로스트링 호브백 블랙 색상이에요. 컬러는 아이보리랑 블랙 색상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학원에 들고 다닐 용도로 사서 블랙으로 구매를 했어요. 아이패드 11인치, 노트북 13인치 모두 수납 가능하고요. 군더더기 없이 완전 깔끔한 통으로 된 수납 공간이어서 밀프랩을 싸가지고 아래다가 깔고 그 위에다가 아이패드나 노트북이나 챙겨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너무 충분한 수납 공간과 가벼운 무게감이어서 제가 학원에 도시락 챙겨나갈 때 자주 쓰는 가방입니다. 기본 토트처럼 들 수도 있고 롱 스트랩으로 숄더, 크로스 두 방식으로도 착용할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하기도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되어 있지만 스트랩을 조이게 되면 이렇게 버킷백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스트링 자체가 자칫하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에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재는 송아지 가죽 합성 피혁이라고 하고요. 이 바닥면에 이렇게 마찰로부터 보호해주는 스터드 장식도 있어서 진짜 휘뚤마뚤 어디에 내려놓기도 편하고 엄청 잘 들고 다니는 백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크래치에도 강한 편이고 가죽이 꼬깃꼬깃한 느낌도 잘 안 나서 되게 고급진 느낌이 들고요. 굉장히 무난하고 심플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코디와도 잘 어울려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또 비슷한 느낌의 백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건 로사홀의 제품이고요. 아이패드 11인치, 노트북 13인치까지는 수납이 가능하지만 15인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캔버스랑 가죽이 조합됐다는 점에서 아까 보여드린 질바이질 스튜어트 가방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황마랑 면이 혼용된 캔버스로 이게 조금 더 내추럴한 색감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닥면도 직사각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몸에 붙는 쪽은 조금 더 납작하게 그리고 앞쪽은 조금 더 쉐입을 유지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고 단정한 느낌이 드는 백이어서 평소 스타일이 포멀하고 뭐 자켓 같은 거 입고 시크하고 미니멀한 느낌이다 하시면 이 제품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마그네틱 클로징으로 이게 닫아도 그렇게 모양이 많이 무너지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널찍한 지퍼 포켓 하나랑 오픈 포켓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한쪽으로만 길이 조절이 가능한데 얘는 구멍 자체가 세 가지밖에 뚫려있지 않아서 숄더로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아 참고로 이거 기본 정보를 조사하려고 제가 무신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수지가 매는 가방이라네요? 나 또 수지 손민수 해버렸네. 아무튼 딱 단정한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백이었습니다. 다음 제품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백이에요. 딱 요즘 유행하는 직사각 형태의 보스턴 숄더백입니다. 스탠드 오일의 오블롱 백 크림 색상이고요. 아이패드 11인치, 노트북 13인치까지 수납이 가능한데 이 홈페이지 내에서는 15인치까지도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클로징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마그네틱 클로징이랑 부피가 큰 물건을 담았을 때 고정시켜주는 이런 띠로 이루어진 클로징이 하나가 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근다고 해도 옆으로 긴 형태의 가방이기 때문에 살짝 이 바깥쪽으로 물건이 빠져나갈 염려는 조금 있어요. 외부에는 뒷면에 큰 포켓 하나가 있고 내부에는 지퍼 포켓 하나 그리고 오픈 포켓 두 개가 있습니다. 컬러가 블랙, 스티치 블랙, 크림, 마론, 바질 이렇게 다섯 컬러가 있는데 이 디자인이나 그 컬러분들이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딱 20, 30대 대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베스트셀러 가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은 노트북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유튜버들 사이에서 이미 핫했던 제품이고 이제는 지하철 한 칸마다 이거 메고 있는 사람 한 명쯤은 있다 이럴 정도로 엄청 유명해진 백이기 때문에 희소성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치만 작년 봄에 제가 이걸 샀는데 내내 1년 내내 너무 잘 들고 다녔고 손이 정말 자주 가는 백이어서 솔직히 다른 컬러들도 있으면 정말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뭐 청바지, 슬랙스, 원피스 어떤 코디에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블롱백 미니 라벤더 색상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그거 있으신 분들 혹시 아이패드 11인치가 세워서라도 들어가나요? 제가 아이패드를 맨날 들고 다니는 입장이라 그게 들어가면 바로 결제한다. 다음 제품은 스탠드홀이랑 좀 비슷한 백이에요. 폴뉴아이 보스턴 백인데요. 이건 이제 아이패드 11인치, 노트북 13인치, 15인치까지도 수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게 컬러가 블랙, 브라운,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브라운이랑 아이보리는 3월 말에 출고가 될 정도로 엄청 인기 있고 핫한 제품이래요. 소재는 탄탄한 소가죽 재질로 디자인은 유행하는 보스턴 숄더백의 형태예요.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포멀하고 더 각이 져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건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그리고 가장 튼튼한 제품인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클로징이 기본 마그네틱 하나랑 넓은 와이드 띠 형식의 마그네틱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내부에도 굉장히 와이드한 지퍼 포켓이 하나가 있고 오픈 포켓도 크게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스트랩은 고정 길이인데 원래 이런 백들이 한쪽 숄더로 맸을 때 한쪽 끈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해서 스트랩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버튼이 또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 탄탄하고 크다 보니까 무게감은 살짝 있는 편이라 고급스럽고 세련된 포멀한 그런 가방이 필요하신 30대 직장인 분들께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다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의 앨리스 마샤 레닌 백입니다. 원래 앨리스 마샤 브랜드도 알고 있었고 전에 구매해서 써보기도 했는데 이번에 뭐 엘르랑 콜라보해서 이걸 홍보를 많이 돌렸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인스타에 광고가 엄청 뜨더라고요. 근데 딱 이 쉐입이랑 이 주름 디테일이 요즘 유행하는 보스턴 숄더백에서 더 포인트가 들어간 것 같아서 매력적이라 구입했습니다. 이제 제가 기본적인 보스턴 백이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셔링 디테일도 있고 컬러도 조금 다르게 탄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아이패드 11인치 그리고 노트북 13인치까지 딱 수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내부에도 넉넉한 포켓 하나가 있습니다. 재질은 비걸레더 소재로 약간 흐물거리는 느낌이 더 자연스러운 셔링 느낌을 잡아주는 것 같고 앞서 소개해드린 보스턴 백들과 달리 얘는 내부에 지퍼가 길게 있어서 절대 내용물이 빠지면 안 된다 할 때는 이 가방을 찾을 것 같아요. 이 셔링 모양을 잡기 위해서인지 이 내부 공간이랑 셔링 사이에 살짝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이 크기에 비해서는 내부 공간이 살짝 좁은가 싶기도 했는데 안에 많이 담으면 여기 옆에 단추를 오픈해서 더 크게 넉넉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어서 오 이거 진짜 센스 있다 싶었어요. 사실 제가 이번에 산 컬러가 가을 시즌에 조금 더 어울리는 컬러기는 한데 뭐 계절은 돌아오는 거기도 하고 아이보리 컬러가 뭔가 프렌치 시크 이러고 조금 더 사계절 내내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눈에 좀 아른거리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드메이커의 백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직사각 형태의 캔버스 소재의 백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밋밋한 캔버스 소재가 아니라 디자인 자체에 직조 패턴이 보여서 더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탈부착 가능한 이 와이드 스트랩이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숄더나 크로스백 두 가지로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걸 떼어내고 토트 형식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도 핸들 벌어진 방지를 위해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있기는 한데 이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 가방의 큰 특징은 이 내부의 파우치가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파우치를 따로 빼서 이 버클을 연결하면 이 파우치 단독으로도 들고 다닐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캔버스백 안에다가 파우치를 넣어서 실제 이렇게 귀엽게 빼꼼 올라와서 연출할 수도 있는데 이 파우치를 고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조금 더 수납이 용이한 것 같아요. 파우치를 빼거나 파우치를 좀 집어넣어서 연출을 할 때에도 이 제품 자체에도 버튼 클로징이 있어서 내부 고정이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제품은 아이패드 11인치만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미니, 미디움, 그냥 일반 U베이스, 그리고 빅사이즈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사이즈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뭐 빅사이즈는 노트북까지도 수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음은 에크릿의 호환백입니다. 이 제품의 소재는 비걸레더인데요. 양가죽이랑 동일한 터치감, 색감, 광택, 무게를 내려고 노력한 질감이래요. 그래서인지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이는 제품이고 그 질감에서 나온 흐르는 형태의 이 쉐입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스크래치 자체에는 강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막 들고 다녔더니 이염이 조금 되긴 한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스트링을 쪼매면서 복조리 형태로 클로징하는 방식인데요. 내부에는 지퍼 포켓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는 직사각형이지만 이렇게 쪼매맸을 때의 이 쉐입이 더 예쁘다고 느껴서 저는 아이패드까지는 괜찮은데 노트북을 넣었을 때 쉐입은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닥면도 단단하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건 무거운 물건들보다는 가벼운 것들 여러 가지 막 넣어서 슉슉 다니기에는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데일리하고 캐주얼하게 연출하기에는 정말 좋은 백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이미 했던 가방이라 짧게 넘어갈게요. 슈니 가방이에요. 이거는 사실 인스타 공부를 통해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디자인은 팔긴 하지만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때뿐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110g으로 엄청 가볍고 제일 저렴하다 보니까 오염이나 손상에 대한 부담이 좀 적은 편? 얘도 나름 안쪽에 지퍼 포켓 하나랑 오픈 포켓 하나가 또 있고요. 노트북은 불가능하지만 아이패드 11인치 딱 넣어가지고 그것만 챙기고 나가기엔 아주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저도 그래서 수업 딱 한 타임 있고 뭐 아이패드랑 카드 이렇게만 챙기고 나갈 때는 이 가방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 생활을 거치고 직장인 생활도 하고 있는 마롱이 소개해드린 직장인 대학생들을 위한 가방 추천 어떠셨나요? 나름 너무 후지지도 않고 너무 비싸지도 않은 그런 제품들로 잘 추려서 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가방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다른 가방을 추천해주고 싶으시다면 저한테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럼 오늘도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